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26살이 된 취준생이자 휴학생입니다. 제가 휴학을 한 이유는 일단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제가 스펙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께서 영어 성적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니 휴학을 해서 자격증을 따는 게 어떻겠냐. 그게 회사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고 양심상 이렇게 자격증 없이 지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스펙을 쌓고자 휴학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나이도 점점 찰수록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과 휴학을 했으니 놀아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공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영어 공부를 하거나 자격증을 땄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얘들아, 나 때는 말이야 공부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같은 좋은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거라. 화이팅! 그리고 취준생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3, 여러분 2, 모두 할 수 있습니다. 1.